정원정 차장님께서는 어떤 종목이 좀 주목을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 특히나 리오프닝 관련해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선 좀 항공주가 내리곤 있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제 뉴스 나오신 걸 보시면 7월부터 이제 국제선 이제 항공 운항 규제가 완전히 풀릴 것이다라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특히 이제 여행 관련주들 그 중에서도 뭐 여행사들이나 아니면 이제 항공사들의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미 실적이 많이 회복을 하고 시작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화물 운송 사업 부분이 워낙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실적을 회복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여객 사업 부분까지도 이제 정상화가 된다라고 하면 실적이 이제 코로나 이전 실적까지 그리고 이제 그 이상 실적까지도 곧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가 되는데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선 항공 이제 운항 규제가 풀린다라고 해서 다른 이제 항공 관련된 종목들 특히 이제 저가 항공 LCC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최근에 LCC 항공사들의 이제 실적 전망치 리포트를 보시면 올해까지는 이제 실적 전망치가 아직까지도 지금 적자가 유지가 될 거거나 아니면 극적인 실적 반등이 조금 기대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순히 이 항공업 정상화 기대감에 LCC 종목들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매로 좀 대응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그 LCC 종목 중에서 뭐 제주항공 그다음에 뭐 에어부산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9% 이상 지금 빠지는 모습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TA 항공도 빠지고 물론 이제 대한항공도 많이 빠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저가 항공 LCC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중장기적으로 어쨌든 탑픽으로 뽑을 만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이 그래도 올해도 실적이 상당히 크게 개선이 되고 이런 그 성장하는 실적이 내년에도 어쨌든 고성장이 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항공사 중에서는 대한항공을 탑픽으로 꼽고 이 종목 위주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뭐 리오프닝 주 안에서도 항공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만약에 뭐 트레이딩을 하게 된다면 실적이 좀 받쳐주는 대한항공을 보는 게 좋겠다라는 투자 의견 남겨주셨고요. 그렇다면 정태근 팀장님께서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전선주뿐만 아니라 지금 바이오 쪽도 전 주목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아시겠지만 원숭이 두창이라든지 이런 테마주 쪽보다는 최근에 임상 소식이 있는 기업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바이오의 본업은 신약 개발과 임상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쪽에 어떤 이슈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임상 소식이 있었던 에이비온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폐암 후보물질 임상 1상을 현재 진행을 했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현재 나온 상황입니다. 비소세포암 치료제 ABN-401이라는 후보물질을 가지고 현재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임상 1상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안전성이란지 그리고 투약량을 조절하게 되면서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효과가 없는 것보다는 안전한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안전성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 어쨌든 안전성이 확인이 됐다라는 것들은 앞으로 이상에서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mg에서 1200mg 사이에 용량 측량 시험에서도 이상이 없었고 그리고 안전성이라든지 내약성까지 확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유효성 데이터를 그러니까 확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효성 데이터 확보를 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결과치를 이제 6월 달에 있는 미국 임상 종양 학회에서 최종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상 같은 경우 대부분 무난하게 현재 통과라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상 기대감까지 반영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뭐 급성 간염이라든지 원숭이 두창 같은 이런 테마보다는 조금 이런 본업인 임상이라든지 신약 개발 쪽으로 좀 모멘텀이 옮겨갔으면 좋겠다라는 여담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최근에 11,000원 전후에서 어쨌든 기간 조정 양상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간 조정이 나오는 구간 속에서 한번 매수를 하시고 난 다음에 기대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5,000원에서 11,500원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0,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AB1에 대한 투자 의견 남겨주셨는데 특히나 뭐 일상과 관련된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인상적입니다. 뭐 2주 전만 하더라도 외국인 보유율이 0.2% 정도였는데 현재 구간에서 0.5%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정원전 차장님께서는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네오셈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와봤고요. 사실 네오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종목은 아닙니다. 시가총액 약 1,700억 정도 되는
작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지만 지금 튼튼한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SSD 테스터 생산 기업으로 최근 어쨌든 SSD 시장 자체가 커짐에 따라서 성장함에 따라서 네오셈 역시 이거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부터는 미국 쪽에서 미국의 이제 초대형 데이터 센터의 SSD 탑재량 증가 거기 소식도 있고 또 인텔사의 이제 새 제품이 나오면 신제품 출시에 따라서 5세대 이제 SSD 출시 테스터 수요 증가가 상당히 좀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효과로 인해서 올해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 실적이 크게 지금 큰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실적 전망치를 한번 본다라고 하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약 370억 대비해서 약 158% 증가한 960억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8억 대비해서 310% 고성장한 197억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적 고성장이 된다라는 기대감에 최근에 수급 상황에서도 외국인들과 기관이 지금 순매수로 좀 돌아오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수급 상황도 돌아서면서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도 상당히 좀 좋은 모양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최근 며칠 동안은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약간 조금 이 횡보라는 모습 보이긴 했었지만 어쨌든 기간 동안에도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나오면서 흔히 말하는 이제 골든 크로스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골든 크로스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실적 성장에 발 맞춰서 주가도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가격 전략까지 바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현재 오늘 뭐 시장이 약한 상황에서도 주가가 좀 올라서 현재 4,460원인데 단기적으로 5,000원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도 한 6,5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손절가 라인은 4,000원으로 잡고 4,000원을 혹시 하회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매도를 했다가 다시 한번 재매수 시기를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오셈의 경우에는 시가총액 1,700억 원 정도의 기업인데 특징적이게도 이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기관이 6거래 연속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시장에서도 하락장 속에서도 1.5% 이상의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는 있긴 하지만은 정원전 차장님께서는 지금도 매수 권역이다라는 투자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원정 차장 그리고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